보도록 하죠. 살인역 저기 그거 풀을 차네요. 문제는 살인이에요. 훈구랑 살인이 있고요. 훈구랑 살인이 막 싸워요. 싸우고 붕당이 만들어지고 동인서인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원도 나오고 향약도 나오고 이황과 이의가 나와요. 그 정도? 그 정도의 훈구와 살림 세력인데요. 옳은 것은 뭘까요? 저 살림은 주로 3, 4에 배치됐죠. 살림은 자 세조 때 그러니까 성종으로 되어 있네요. 훈구는 세조의 주기를 도운 공신이에요. 훈구들은 세조가 되게끔 성종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사대부의 제자 들인데요. 이 훈구가 너무 세니까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등용한 거야. 그냥 시골에 처박혀 있는 똑똑한 애들이거든. 주로 3사에 진출했어요. 그저 3사 언론하고 학술을 담당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해. 성종. 그래서 살림은 주로 3사에 배치돼서 그저 성종 때 훈구를 비판했어요. 사초에는 김종직이 초나라 의제가 항우에 의해 살해된 것을 슬퍼하며 지은 조의제문이 실려 있었다. 그 역사 기록하는 그건가 봐. 그지? 맞지? 유자강은 이 글이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한 일을 비꼰 것이라면서 연산군을 부추겼대요. 연산군을. 이게 뭘까요? 무오사화예요. 이게 무오사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결론은 뭐냐면 이 그 연산군 때 훈구가 아무튼 살림이 피해를 입어요. 알았지? 깊이 봐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던 건데 둘 다 피해를 봐요. 알았지? 둘 다 피해를 봐요. 무오사화 그죠? 아무튼 살림이 좀 다친다라는 거야. 김종직이 쓴 사초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 무사화이다. 무사화 연산군 때 있었던 거 그 정도로만 외우면 돼요. 서원과 향약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서원에는 덕망 있는 유학자가 제사를 지냈어요. 살림 세력의 기반이 됐어요. 둘 다. 서원은 지방 살림의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요. 이황과 이이가 향약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급한 거예요. 답은 5번이에요. 자치 규약이므로 규정을 어겨도 벌을 줄 수 없지가 않았어요. 할 수 있네요.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등 지방 농민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벌 줄 수 있어요. 5번이었어요.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 모습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훈구 세력이 성리학적 질서에 반대하지는 않았죠. 그죠? 사림은 소확하고 주자가래를 보급했어요. 명분론을 중시해서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강조했어요. 국가는 삼강유오륜의 보급을 위해 각종 서적을 편찬하였어요. 국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적 윤리를 실천해야 했어요. 훈구와 사림 모두 고려 말에 모여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를 계승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거랑은 상관없어요. 훈구 세력인데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훈구야 훈구, 사림이 아니야. 향촌에서 성리학 연구에 힘썼죠. 그 다음에 도덕적 의리와 의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주장했어요. 이게 이게 사림이지? 미안. 그지? 이게 사림이에요. 이것은 사림. 자, 훈구 세력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고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대주주였어요. 사림 세력이에요. 사림인데 옳은 것은 답은 일단 중종 때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기억을 자, 중종이에요, 중종. 중종 반정은 훈구가 주도했고요. 정변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폐위시켰어요. 그래서 중종을 새 왕으로 했어요. 근데 훈구가 주도해서 훈구가 쓸거 아니냐, 그지? 정변을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중종이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한 거야. 사림을 등용한 거야. 김효사는 훈구 세력이, 그지? 세네. 중종이 이렇게 조광조를 등용하니까 제거했네, 그지? 그게 바로 김효사와. 중종 때 중종 반정하고 뭐야? 김효사화가 있어요.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올려놓은 건데, 자, 중종. 그지? 조광조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지? 그렇지만, 김효사와 나서 실패했지? 자. 자, 발생한, 지금, 무오갑자 이거는 언제? 연산군 때. 그리고 김효사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중종 때. 그 다음에 을사사화 나는데요. 을사사화는 명종 때난 거예요. 명종 때. 을사사화는 외척 간에 그냥 다툼으로 발생한 건데 아무튼 사림은 피해를 입었어. 외척 간에 권력 다툼이에요. 위에 것들하고 좀 색깔이 틀린데
살인이 피해를 입었어. 을사사화. 응? 명종 때. 결론은 다 웬간한 건 다 살인이 그지? 응? 피해를 입기는 했어. 그죠? 훈구도 피해 입은 것도 있고. 이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죠? 훈구랑 살인이 갈등해서 생긴 거야, 결론은. 지들끼리 뭐 세력 다툼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정계에 진출한 살인이 훈구 세력을 비판하면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 결과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했습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무오, 갑자, 그 다음에 기묘, 을사. 답은 2번이에요. 무갑기을, 알았지? 무갑기을. 이건 나오면 똑같은 거잖아, 그지? 무갑기을 외우는 문제니까, 그지? 사화인데 틀린 것은, 사화의 발생으로 살인은 제기 불가능해진 게 아니지? 그래도 계속 컸죠? 그죠? 나머지가 맞는 거네.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훈구 세력이 반발하여 일어난 게 뭐예요? 그렇죠? 무오사화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일어난 거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뭐요? 연산군의 친어머니가 폐위된 사건을 이유로 일어난 거예요. 갑자사화.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을사사화는 명종 때 외척 간의 갈등에 살인이 연루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쉽죠? 다 한 줄로 잘 설명이 돼 있네. 이것만 봐도 사화 다 정리되는 거야. 동그라미 1, 2, 3, 4, 2, 3, 4, 5. 알았죠? 다 살인은 다 피해 입었어요. 그 연산군 친어머니 관련됐을 때는 둘 다 다쳤어. 이거는 살인, 훈구 상관없이 둘 다 다쳤어. 연료된 놈들은 다 작살났어. 알았죠? 응? 그런 상관없어. 이것도 읽고 가자. 네 번의 사화로 살인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어요. 드디어 선조 때에는 중앙정치의 주도권을 정계를 장악한 것. 선조 때. 그렇죠? 조광조 개혁과 관련된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냥 할게요.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맞는 거네.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를 폐지하자. 현령과를 실시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자. 왕도 정치를 위해서 경연을 활성화하자. 중종반정 때 중종반정. 아까 봤죠? 뭐요? 중종을,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세왕으로 만든 거죠. 그죠? 그때 훈구가 주도했어요. 근데 거짓 공적을 삭제하자. 훌륭한 거, 공을 많이 세운
교수 같은 거 많이 받았겠지, 그지? 조광조는 훌륭한 인격을 수양한 국왕이 신하와 함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도 정치예요.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정치를 현명한 재상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현명한 재상, 조광조. 알았지? 현명한 재상, 조광조. 조광조의 개혁 정치,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했어요. 소격사 폐지, 현량과, 부당한 공훈 삭제, 랑 공신 자격까지 박탈, 그지? 경연 활성화, 그 다음에 향약 소학 보급 노력, 조광조. 조광조는 이 내용이 많아갖고 한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지요. 응? 사화로 위축된 사림의 재기에 성공한 원동력. 서원이죠? 향약이죠. 맞아? 아까 나왔잖아.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서 정계 주도권을 잡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서원과 향약의 꾸준한 보급으로. 사림은 향촌에서 서원을 설립해서 지지 세력을 확대했어요. 향약을 주도하면서 지역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어요. 답은 3번. 같은 학통과 성향을 가진 사람의 무리예요. 선조 때 중앙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로 사림인데요. 선조 때 중앙정치의 중앙 사림이잖아요. 사림들 간의 의견 차이로 사림이 갈라진 거예요. 붕당. 붕당은 정치적 이념하고 학문적 성향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붕당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뭐야? 몰라? 이조전랑이 인명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이조전랑은 3사의 관리를 뽑을 수 있어요. 이조전랑은 3사의 관리를 뽑을 수 있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어. 많이 추천하면 거의 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3사를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에 사림들이 자기와 가까운 인물들을 이조전랑에 추천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붕당이 형성됐어요. 자, 선조 때 사림이 중앙 정치를 주도하죠. 사림은 선조 때 이조의 전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랑. 전랑이 정확하게는 정랑하고 좌랑을 얘기한대요. 어? 두 개를 얘기한대. 직책이 있나 보지? 이조에는. 3사의 관리를 선발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누구한테는 정랑하고 좌랑, 이조의 전랑이라고 그랬어. 전랑, 그지? 자, 둘이서 싸웠어요. 김효원하고 심의겸이. 아, 난, 동인으로 돼요. 이쪽
계열이 김 의원을 지지하는 쪽이 외척 출신이 전국을 주도하는 척신 정치를 청산하는 거를 주장했어요. 외척이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외척이 하면 되겠어? 그지? 근데 서인은 척신을 포용합니다. 이게 외척 출신이 전국을 주도하는 게 척신 정치야. 척신 정치를 없애야 된다. 포용하는 건 서인이고. 여기는 신진사림이에요. 새로운 사림이고, 여긴 기존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림이야. 여긴 이황, 조식, 영남학파예요. 이황 계열이에요. 이호, 이랑 성혼이에요. 기호학파예요. 자, 여기 동인은 나중에 또 남인하고 북인으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숙종 때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라져요. 사림이, 그죠? 동서, 그죠? 남북, 동인이 남북이야. 서인이 노서야. 알았지? 자, 붕당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죠? 아까 신진사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진사림이 동인이라고 그랬죠? 신진사림이 동인이 남북으로 분열됐죠. 이황을 따르는 게 뭐예요? 동인 맞죠? 동인 맞죠? 이와 성혼의 가르침을 받는 건 서인 맞죠? 맞죠? 동인과 서인 모두 왕도 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현 방법이 조금 틀린 것뿐이에요. 5번이 둘다 왕도 정치. 서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뭐야? 최초의 사핵서원이 도산서원이야? 백운동 서원입니다.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최초의 사핵서원이 됐어요. 이름은 소수서원이에요. 현판을 받는 거가 사핵서원이지, 국가로부터, 그지?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거. 서원은 지방사림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해서 붕당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어요. 다보니 문제 마음에 안 들어요. 틀린 학생의 원장님 이름이에요. 기분 나빠. 이거 나머지를 볼까? 지방사림의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요. 유학자를 제사 지내고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했어요.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래요. 국가에서 인정한 사핵서원은 토지, 노비, 세금과 부역은 면제받았어요.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훈구 세력의 노력이 컸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마을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이고요. 군현이나 마을 단위로 시행이 됐고요. 상부상조하던 전통 풍습의 유교윤리를 더한 거고요. 지방 백성들을 성리학 윤리에 맞추어 교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답은 3번입니다. 향약이 향촌 사회에 끼친 영향인데요. 옳은 것은. 향약은 사림의 향촌 지배력 강화,
그죠?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강화됐어요. 조선시대에는 이황하고 이의, 화력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유교윤리의 확산과 사회기초질서인 신분제를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학문을 쓰라고 했어. 성리학. 고려 말에 처음 소개된 성리학은 조선시대의 이황 이의에 의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황과 이의예요. 틀린 것을 골라내요. 이황 라인이 동인이죠. 이 라인이 서인이에요. 맞네. 그죠? 맞네. 봐. 나도 이렇게 한번 쓱 빼갖고는 답이 뭔지 몰라. 뭐야. 정확하게 외우라는 문제 아니야, 그지? 기껏해야 한 가지가 바뀌었을 거야, 그지? 4번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황이 성악 10도고요. 이의 집이에요. 이의 집. 이상주의예요. 현실적이고요. 자, 사회 현실 문제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죠? 맞아요? 뭐 성품 뭐 이런 게 이상적인 거죠. 도덕적 능력, 성품 이런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활동의 공통적인 목표는 뭐냐? 5번이지요. 성리학을 통치 기본의 원리로 삼은 조선은 일방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성리학적 질서를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 사회의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는 데큰 기여를 했어요. 국조례의 성강행술도 소학 주자가리. 사회 틀린 것. 세조 즉위. 1번이 뭐가 틀릴까요? 지금 사림이 들어간 건 선조 즉위한 거, 그지? 사림이 중앙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건데, 그죠? 세조 즉위할 때는 뭐예요, 이거? 훈구 얘기하는 거죠, 훈구. 그지? 살인이 아니에요. 세조 즉위 과정에서 세조의 직권을 도운 훈구 세력이 정치를 장악했어요. 이후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남 출신의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을 발탁합니다. 누가? 성종이, 성종이.
아까도 세조 있잖아. 세조 때 흥국오, 그 다음에 성종이, 그지? 사림을 대거, 그지? 기용을 합니다, 성종이. 이몇대 왕이야? 7대지. 7대, 8대, 9대 왕이잖아요, 그죠? 완전 흥국오가 판을 치니까, 그지? 김종직은 성종이 뽑은구요. 향약의 특징은 극벌에 처할지, 부모에게 무례하고 수절한 과부를 더럽힌 자, 중벌에 처할 자,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자. 이건 무섭다, 야, 이거. 그지? 응? 맞지? 뭐,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중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나쁜 놈이지만, 그지? 이건 뭐, 달리 일을 한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그지? 맞죠? 향약의 특성은 뭐야?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그죠? 극벌이랑 중벌을 한다라는 거야, 향약이. 향약 규정 위반 시 마을에서 쫓아내는 등 제재의 수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랑 이런 것은, 응? 지리책들, 지리서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죠? 이건 지리서잖아요. 그죠? 나머진 다 맞는 말이고. 팔도지리지 동국 여지 승낙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지리서예요. 그죠? 조선 전기에는 전국 각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지도를 제작하고 지리서를 편찬한 거야. 자,